네, 우리 유영아 뉴스 커멘터리 인트로가 바뀌었네요. 예, 조금씩 하나씩 바꾸고 네. 있습니다. 누가 바꿨나요? 제가 바꿨습니다. 예. 갈수록 하여튼 이 영상 예. 편집과 크리에이티브가 우리 뉴스 커멘터리 팀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생하시고 밤새서 아이고. 하셨겠지만. 자, 오늘 그 아무래도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우리 네. 김병수 기자께서는 북한 무인기 출연한 거 윤석열 정권의 10일간의 우왕좌왕 네, 취재하셨습니다. 첫날이 네네. 언제죠? 네, 아, 12월 26일 네. 그날이 이제 북한 무인기 다섯 대가 네. 남한으로 침범을 해서 5시간 동안 유린을 한 네, 사건이 이제 예. 벌어졌었죠. 예, 그래서 그날 네. 그 이제 황당했던 거는 예. 전투기가 그 조그만 그 무인기를 격추하겠다고 출력을 했다가 뭐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지만 이제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군은 그 무인기에다가 경고 방송을 했죠. 네. 무인기가 탔나요? 아무도 타지도 무인기라는 않았죠. 건 사람이 안탄거 아니에요? 무인기에 대고 돌아가지 않으면 격추시키겠다라고 뭐 경고 방송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네. 있었고요. 네. 예, 이에 또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무인기 한 대당 우리 쪽에서 무인기 두세 대 이상을 북으로 올려보내라라고 하면서 네. 확전을 각오해라. 네. 확전을 각오해라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무인기 해프닝이군요. 무인기 자체 네, 해프닝. 네. 이게 좀 심각한 게 예. 그 우리도 그 무인기를 위로 올려보내게 되면은 북으로 보내게 네. 되면은 이게 유엔 그 사령부 협의에서 했던 거랑 위배되는 게 정전 전혀 협정하고요. 없이 위배가 되는 상황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북한이 우리를 침범했다고 똑같이 하게 되면은 이게 쌍방과실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와서 누가 받으면 네. 뒤에서 받으신 분이 이제 네. 100% 쌍방이 아니라 뒤에서 받으신 분이 다 이제 배상을 해야죠.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다친 내가 화가 난다고 후진 기어를 놓고 그 뒷차를 뒤에 받아버려. 받은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유엔 안보리에 북한을 국제법으로 이렇게 제소할 수도 없는 상황을 대통령이 스스로 그것도 이제 넘어온 첫날 벌어진 일이고요. 저 큰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날 27일 날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일이다. 문재인 정부 때 훈련을 전무후무했다. 하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 훈련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드론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일단 네. 영상으로 한번 아, 예. 네,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적하셨네. 예. 영상, 1번 영상 보여주세요.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또전 정권에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네, 지금 보셨던 거는 이게 작년 8월 25일 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연천회에서 연찬에서 예, 예. 연천회에서 대통령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전 정부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한 걸 물려받아서 받았기 때문에 뭐 힘들다라는 핑계를 더 이상 대면 안 네. 된다라는 말을 본인이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또 문재인 전 정부 탓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근데 참 이렇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네. 이 드론봇 전투단에 대한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아주. 네. 지난달 28일 육군 3야전군 사령부에서 지상정보단이 창설됐습니다. 특히 이날 지상정보단 예하 부대로 첨단 미래전장을 선도할 육군 드론봇 전투단도 창설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여기에 보시면 육군 지상정보단 2018년도 9월 창설식이 28일이라고 써 열렸습니다. 국방TV 같아요. 지상정보단은 내년 1월 출범할 지상작전사령부의 문재인 임무 정부 때 수행을 아니에요. 위한 정보 그렇죠. 네. 분야를 그때 지원합니다. 드론봇이 창설이 이는 됐고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육군의 독자적 정보 능력 보강을 위해 세계 최초로 창설된 겁니다. 세계 최초로 일명 드론 창설됐고. 보시 세계 총을 최초예요. 쏘고 보급품 전달에 방제까지 하는 현장 전해드립니다. 군용 드론이 대형을 이뤄 공중에 떠 있습니다. 먼저 소총 드론이 주위를 제압하자 병사들이 출동합니다. 이어 보급품을 투하하는 수송 드론과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방제 드론까지. 2018년 창설된 드론봇 전투단의 모습입니다.
야외에서도 무리 없이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실전 훈련에 투입이 가능. 장애물을 맞닥뜨린 순간 가뿐하게 타고 넘어갑니다. 네, 지금 네. 보신 것처럼 저게 드론봇 전투단에 대한 예. 이야기인데 드론봇이라고 하는 거는 드론과 로봇이 합쳐진 결합한 예, 그런 부대이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아미 타이거라고 해가지고 네. AI와 드론을 또 결합한 네, 그런 부대까지 창설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라고 그런 거예요? 세계 최초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안티트론 건이라고 해가지고 전파를 발사해서 떠 있는 드론을 전파 방해로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특수한 차량에 장착해서 이동하면 쓸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만들었는데 네. 관련 법이 아직 지금 해결이 안 돼서 2021년부터 관련 우리나라 법에는 전파로 방해를 하는 안 된다는 법이 있나 봐요.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태인데 국회 계류 중이에요? 그게 국회 계류 중인지는 자세한 건 네. 모르겠지만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네. 상용화가 네. 안 되고 있고 예. 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좀 해결돼야 그래야 되겠네요. 네. 예. 그리고 3월 28일 윤석열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아, 28일 날 또 이제? 네, 28일 날. 두려워하면 안 된다. 네. 드론이 온 곳, 넘어온 곳을 이제 만회하기 위한 좀 더 센 어떤 발언을 하기 위해서 예.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민주당의,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병진 의원님께서 예.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근처까지 왔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항적이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밝혔죠. 예, 그렇게 네네. 밝혔죠. 네. 그거를 이제 국방부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가짜 뉴스다. 뭐 내지는 이적행이다. 이적행이다. 네, 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네. 또 이어서 29일 날 29일 날 네. 네. 윤석열이 네. 일본 공명당 네. 대표를 만나서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한일 양국이 네. 긴밀하게 안보 공조를 해야 된다. 뭐였다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일본과 이렇게 공조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이적 행위가 아닌가. 일본과 안보 공조를 왜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보 뭐 할 수 필요가 있을 때 해야 되겠지만. 네네. 예. 아직 뭐 군사적으로 아직 합의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네. 지금 그 뭡니까? 그 세계 군사 무기 체제에서 GSP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군사 6위. 그렇죠. 6위고. 네. 네. 또 세계 최강의 국방력을 갖고 있는 미국과 한미 군사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일본하고 맺어서 뭘 하겠더래 도대체. 굉장히 일본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네,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1월 2일 날 조선일보와 단독 신년 인터뷰에서는 미국과 공동 핵 연습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 뻥이요. 네, 뻥이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1월 네. 3일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떤 네. 기자가 네. 한미 간의 공동행 연습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바이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난리면이라고 하죠. 네.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냥 보겠습니다. 네, 아주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no. 예, 날리면 바이든께서 노라고 네.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아무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 생각이 예. 없어 생각이 네. 도대체. 예. 그리고 1월 4일 날 네. 북한이 다시 우리 영공을 침범하면 네.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를 검토하겠다. 예, 라고 네. 또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서 연일 쏟아냈군요. 네. 그리고 드론 부대를 조기 창설하고. 예, 드론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드론봇 부대가 전 세계 최초이자 예. 최대 규모입니다. 예, 가장 진보한 드론과 AI와 그다음에 군인과 기계와 결합한 부대가 네. 유일하게 전 세계 최고의 부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또 드론봇 드론 부대를 조기 창설한다라고 또 이야기했었고요. 예.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를 연내 생산을 지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스텔스 무인기 뭐예요? 네. 무인기 자체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네네. 이 사이즈가 작은 비행체는 이 자체가 스텔스 기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요? 합니다. 네. 거대한 전투기라든가 큰 비행기는 너무 커서 레이더에 잡힐 수 있지만 그렇죠. 예. 네. 작은
새 크기 정도의 뭐 2m, 3m 이래. 되게 작은 것도 있거든요. 예, 예. 손바닥만한 것도 있습니다. 군사용으로. 이미 우리나라에 다 지금 다 드론봇 부대에 다 이미 있고요. 네. 이런 것 자체가 이미 스텔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레이더로 그 자체가 스텔스 기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건데 네. 그거를 또 만든다? 나 이게 말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넌센스인 그 자체이고요. 김 기자님,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럼 군에서 네.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죠. 군의 간부들, 네. 장성들. 네. 대통령이 이런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아, 저 뭐야? 두 가지 부류가 있겠죠. 네. 굉장히 비웃고 있거나 그렇죠. 내지는 이런 것들이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은 그 주변 참모들이라든가 국방에 관련된 부분들에 네. 있어서 참모진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보실 있고 안보실장이 그렇죠. 있고 예. 안보실 차장이 있고 예. 그럼요. 그러니까는 대통령이라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예. 옆에서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거나 아니면 듣지 않거나 군에서는 참 대통령이 속으로는 참 무식하다. 네. 저렇게 모를까? 네네. 그런 생각을 군 장성이나 간부들, 드론부대 사람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니 우리 2018년에 창설돼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 왜 없다 그래 우리? 해체시킬 거야? 뭐 그러겠어 참. 아, 창피합니다 정말. 네. 그래서 1월 4일 날 같은 날이죠. 네. 흥미롭게도 북한 문제 논의를 위해서 미일 정상회담이 네. 오는 1월 13일 날 백악관에서 열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네, 이게 참 큰 문제가 뭐냐면은 네. 원래는 한미가 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또 이 무인기를 남한으로 보낸 거에 가지고선 한미가 이런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미국과 일본이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한국 윤석열 정부는 패싱을 당하고 있다. 네. 예. 이것도 뭐 미국 그 주한 미국 대사가 지금 불려갔다 이야기도 호출이 있고요. 호출이 있다고 네. 김정대 의원께서 네. 나오셔서 자세히, 자세하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예. 이러한 일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1월 5일 날 예. 처음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에 출현한 이후 10일 만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상공을 비행했다는 것을 합참이 실토를 했죠. 인정했죠. 시인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니오라 그러다가 네. 부인하다가. 대통령실이 촬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예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그랬죠. 네. 예. 예, 그 침투 경로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네. 이게 김병주 의원께서 네, 자세하게 설명을 네. 한 것 같아요. 설명하셨던 부분에 네. 대한 이제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런 게 이게 사실로 드러나니까 예, 김병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 북한과 내통을 했다. 예. 이적 행위를 했다. 네네. 이적 행위를 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국정원 조사 들어가겠어요 김병주 의원이지. 네, 근데 사실 이게 그 군 장성 출신이시고 그렇죠. 군대 군인으로서 평생을 하신 분 입장에서는 궤적을 보면 동물적으로 알아야 되는 알죠. 게 예.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북한과 또 연계설을 한다는 거는 너무 좀 넌센스인 것 같고요. 예, 누가 지시를 했을까 또. 네. 얼마 그래서 내라 그러고. 이렇게 10일간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 행태를 이제 한번 모아봤는데요. 네, 국방부 네. 무지쇼다 이렇게. 네, 무지쇼. 그래서 이제 가장 싼 이 드론이 사실은 뭐 대당 한 100만 원도 안 되고 되게 싼 그렇죠. 예. 무기와 그 다음에 또 핵을 언급하는 핵은 뭐 어마무시한 뭐 돈 있어도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군사적인 무기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는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왜 이분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라고 네. 지켜봤을 때 항상 이 뒤에는 천공이 등장을 합니다. 또 등장했어요 이번에? 네. 천공이 네. 2023년을 예언한다고 한 말이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나라가 망해야 뭉치는 민족이다. 조금만 이렇게 잘해주면 저 물에다가 또 이게 술잔을 끼워놓고 술 먹고 풍류를 얻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놈들이 나라가 전쟁이 일나갖고 뭐 나라가 망하잖아요. 똘똘 뭉치는 민족이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고 그때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올해 일어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새로이 뭔가 생각을 안 하면 내년에는 더 큰 사고들이 난다. 이거는
하늘의 뜻이지 내가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내한테 또 그렇게 사고 난다 했다고 갈라. 모르니까 내가 이걸 아르켜 주는 거지. 또 요것만 딱 떼갖고 내년엔 더 사고 많이 난다 그래 그렇게 했다 그러는 게. 와 충격이죠. 언제 네. 영상이에요 저기? 이게 이제 지금 작년에 네.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했던 말 중에 있는데요. 그야말로 미친 네. X 아니에요 정말.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예. 김건희 여사가 네. 하는 행동의 뒤에는 항상 이 천공의 말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이 나라가 가장, 망해야 네. 뭐 국민이 정신을 차린다고요? 그래서 전쟁을 확전을 각오하라. 두려워해서 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말 여태까지 시나리오를 쭉 봤을 때는 천공과의 연계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그렇게 맞아왔으니까 그 영국 여왕 방문했을 때부터 해왔고 네. 또 이태원 참사 일어났을 때 이태원 참사 일어났을 때 뭐라 그랬죠? 젊은이들이 뭐 재물로 뭐 그래 나라가 발전한다. 네, 뭐 외국 귀신 뭐 얘기하면서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뭐 나라가 망해야 국민들이 정신 차린다. 네. 야, 저건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늘이 한 얘기. 자기가 하늘이라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는 네. 천공이 하는 말이 뭐 거의 신이 하는 말이나 다름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좀 따르고 있는. 실제로 뭐 그 두 부부가 아니 한 부부가 네. 그 부부도 부부가 뭐 천공 동영상을 자주 찾는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뭐 네. 차에서 이동하면서까지 챙겨보는 네, 그런. 그 천공이 자기가 대통령을 키웠다 그러구나. 네. 야, 어떻게 저런 국민을 알기를 완전히 저거는 무슨 뭘? 아, 네. 국민한테 혼나야지 저 사람은. 우리가 이런 영상을 튼다는 자세도 진짜 쪽팔리는데요. 예? 네. 저런 사람이 국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 없다. 어? 그렇죠. 예. 아, 참 걱정입니다. 걱정. 무슨 정권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거 열흘 동안 취재하시느라 우리 김병선 기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네. 아 예 예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뭐 빼먹었다고 하나. 아, 네. 우정부 집회 그거 빼먹었다. 예, 아, 우정부 집회요. 네. 예 예. 예 아 지난 토요일 날 네. 초신님은 또 이제 예, 의정부 아, 예, 의정부 예. 집회를 하셨고요. 예. 의정부 역 앞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초신님이 의정부가 고향이세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집회 장소에서 좀 떨어진 부분에 초신님이 사셨던 건물이 네.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반가우셨겠네. 예 너무 반가워하시고 재밌게 집회를 했는데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이번 이 의정부 집회는 특이하게 초등학생, 네. 중학생,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저 친구들이 사진 좀 넘겨주세요. 예. 이 친구들이 그냥 아, 뭐 호기심이 와서 하나보다라고 했더니 저 친구들이 발언까지 했는데요. 그래요? 네. 아 대통령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또 알아봤더니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거짓말은 나쁜 거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저희 이제 서울에서의 쇼츠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네네네 예, 이런 일도 있었고요. 예,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그 의정부역 로데오 거리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고요. 정대태 회장님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넘겨주십시오. 네, 여기가 이제 그 의정부역 건너편에 이성계 동상이 있는. 예. 아, 그 이성계 동상이 있어요. 네, 저 뒤에 보이는 게 이성계 동상입니다. 그래요? 예. 말 타고 있는 건가 네네, 보다. 아주 멋진 동상 앞에서, 네, 이성계 동상 앞에서 했고요. 아, 그리고 이날 얘도 넘겨주세요. 네. 행진을 하고 나서 또 특이하게 초신님께서 이 로데오 거리를, 네. 이 앰프, 바퀴가 달린 앰프를 끌고 다니시면서, 예. 계속 이제 시민들을 독려하는 또 그런 퍼포먼스도 하셨거든요. 예, 예, 예. 이번 의정부 집회도 그 주변에 무슨 포천이라든가 이런 다른 도시에서 오신 분들과 연합을 해서 네. 예. 아, 안전하게 잘 마쳤습니다. 아이, 고생하셨네요. 네. 전국 각지에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네. 또 그것이 서울 집중 집회로 모아내고 네. 촛불 집회 얘기는 우리 김종대 K의원 다음에 우리 박예슬의 민심 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네.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도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